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사실상 에디슨 모터스가 선정됐습니다. 쌍용차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쌍용차와 매각 주관사인 EY 한영 회계법인은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법원에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 관리인 심사 결과 경쟁 컨소시엄인 ELB&T는 자금 조달 증빙이 부족해 평가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전기차를 생산하는 회사로 지난해 매출 898억 원을 올렸고 운수회사에 전기버스를 납품해왔습니다. 1954년 하동안 자동차로 제작소로 출범한 쌍용차는 2004년 중국 상하이 자동차와 2010년 인도 마힌드라 등 해외 업체에 매각됐지만 17년 만에 다시 국내 기업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